김영철 씨한테 여자 소개시켜줬어요. 아, 그래요? 유인영, 정유미. 김영철은 그냥 물어봤다가 단호하게 거절당했어. 어허. 오, 나 괜찮은 친구들인데? 아니, 그래, 정경훈 씨. 이 사람도 의사도 안 물어보고. 네. 아니, 그냥 괜히. 요즘 대세잖아요. 그냥 그래. 그분들한테 말 걸려고 김영철이 이용한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그게 아니고.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. 아, 그렇지. 뭐가.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?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영철이 형하고 이제 우리 그 진사팀에서 같이 뭐 샤워도 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 뭐 얘기한 바로는 사실. 샤워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아니요, 그게. 그니까 샤워할 때는 이제 고민 없어. 이미 탈되기 시작했어. 샤워할 때 뭐 남자다운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? 네, 남자는 그런 것도 있고요. 어, 진짜? 얘기를 하다 보면, 저는 약간 여성스러운 줄 알았어요. 어. 아. 네, 샤워해보니까 남자. 은근히 남자. 그리고 샤워할 때 여자를. 남자지 뭐 그런 거. 어? 그건 제가 그랬어요. 참네. 이러다가 아, 형은 진짜 이러다가. 얼굴하고 닮았다. 아유, 무슨이야? 누가 닮았다고? 이게 어떻게 닮았어? 못 생겼어? 웃기게 생긴 거지. 아니 근데 잠깐만, 유인영, 정유미 씨가 아, 그 친구들이 어. 남자 소개받고 싶다고. 그런데 뭔가 왠지 이런 사람도 되게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 알아들어요? 아, 이런 사람 이거 뭐 전화 통화까지 했어요. 예, 예, 예. 제가 전화까지 형한테 해가지고 형 지금 시간 내에 나올 수 있어? 이랬는데. 아니 이 사람들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. 김영주 씨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냐면 유인영 저기 정유미가 야 어차피 못 온댄다 이랬더니 오빠 만약에 오셨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. 막 이러더라고. 둘 다 불편했을 것 같아. 이러더라고. 둘 다.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싫어하던데? 유인영. 아.